숙보. 비타민 D 생성으로 우울증에 효과 있는 가을 햇볕. 가을의 집구석에서 나와 산책하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비타민 D 생성으로 우울증에 효과 있는 가을 햇볕. 가을의 집구석에서 나와 산책하세요. 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하고 공기도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을 산책하기 좋은 계절로 뽑기도 합니다. 여름은 햇볕이 너무 강하고 겨울은 일조량이 좀 너무 적어서 춥고 가을은 봄보다 평균 습도가 높다 보니까 햇빛 양이 살짝 적고 일조 시간이 짧아서 봄보다 더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봄에는 어땠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봄에는 봄 가을에 보통 미세먼지가 확 생겨가지고 이 간절기에 기온이 괜찮으면 미세먼지 때문에 매캐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번 가을은 좀 쾌청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받다 보면 의학적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되고 뭐 같은 그렇대요. 예, 이게 이제 세로토닌 분비를 좀 촉진을 해야 밤에 이제 잠도 잘 옵니다. 예, 햇볕을 받아야 낮에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이게 그거는 확실하더라고요. 날씨가 급 추워졌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예, 밖에 나가기 귀찮긴 하겠지만 베테너들도 좀 산책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자, 오늘은 하급 인생, B급 인생, 잘못된 인생의 표본,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을 독설로 상담해드리는 시간,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센 말로 현실 상담해드리니까 쿨하게 접수하고 고민 해결하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6379님, 갑자기 오전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네요. 여름이나 겨울은 갑자기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이 와서 좋긴 한데 겨울 싫어하는 분들은 좀 무서우신가 봐요. 저는 여름이 갑자기 오는 게 진짜 두렵고 반대로 겨울이 갑자기 오는 건 오히려 반갑거든요. 어쨌든 기온 떨어질 때마다 저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 열 때 찬 공기가 훅 들어올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추위 타시는 분들이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이제 뼈가 좀 시린 분들 이런 분들은 난방을 미리미리 키셔야지 난방 안 키고 잘못 까먹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진짜 아프실 수 있어요.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불도 좀 이제 겨울 이불 두툼한 걸로 바꾸시고 이유경님 곧 퇴사합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이라 시원섭섭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섭섭은 무슨 시원하기만 한데요. 예. 고생 많이 하셨나 보네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면 좀 섭섭한 느낌이 이제 그때 가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요? 예. 아니면 진짜 좋은 거고. 익명으로 보내신 분 오늘 캠핑용품 중고물품 사려다가 사기당했어요. URL 보내주고 가상계좌로 입금하라 그래서 깜빡 속아서 24만원 보냈는데 사기였어요. 캠핑 초보인데 처음부터 너무 우울하네요. 예, 이런 걸 어떻게 잡아다가 진짜 매달죠. 아 진짜 사기는 제가 많이 당했죠. 네. 정영국 씨가 사기는 본인이 제일 많이 당했으니까 그걸로 좀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하 참 이런 건 진짜 잡아내야 되는데 진짜 나쁘죠. 중고물품을 살려던 거는 조금 어떻게든 저렴하게 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낀 건데 그거를 싹 가져가? 1231님 배디 저 내일 치과 면접 갑니다. 근데 일은 하기 싫고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그럴 순 없어요. 모두가 되고 싶습니다. 7282님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유럽 축구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중계하던 베디가 3시 반에 끝났음에도 몇 시간 있다가 오후 2시 킥오프 K리그를 현장 중계하더라고요. 대단한 체력이네요. 월 5억 성재가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 60억 성재 연 6성재 가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자꾸 하지 마시고요.
중계로 그렇게 찍을 수 없습니다. 체력 좋다. 아 근데 중계는 저의 그 에너지를 굉장히 증폭시키기 때문에 뭐 다른 예능을 이런 스케줄로 하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불행하게 느낄 텐데 중계를 이렇게 해라 좀 힘들긴 하지만 힘이 납니다. 그리고 군침이 돌잖아요. 오 바이에른 뮌헨과 마인츠 코리안 더비를 중계하고 서울과 강원 경기를 중계한다. 오 너무나 군침 돌지 않습니까? 예, 돈미세 캐스터라고 차단해드리고요. 비만수로 차단해드리고요. 자, 베리 이번 주 중계 일정 어떻게 되나요? 9258님. 이번 주 K리그 대진표들이 흥미진진하네요. 그렇죠. 지금 파이널 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가 다 명경기들이죠. 저는 이번에 전북과 포항의 경기 중계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도움은 안 되지만 없으면 허전한 무명인 듣보 개그맨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듣보 정영국입니다. 예. 메인 네. 작가랑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 저도 요즘에 이 표현에 맛을 들여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예. 듣보 표현이. 좋다. 예, 듣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듣보. 무명인 뭡니까? 유명인의 반대말. 네. 다 갖다 쓴 거죠. 듣고 무명 하찮은 밑바닥 뭐 이런 거 다 예. 비슷한 겁니다. 아 근데 오늘 그 생록방 하는데 네. 반가운 유행어 내 스타일이야. 아, 예 이거를 유지혜 씨가 정용국 씨를 뭐 이렇게 우리 멤버라서 그걸 갑자기 쓰면 그걸 연결해서 떠올린 게 아니라 네. 그냥 썼어요. 아 옛날에 있던 유행어라고. 아 그냥 잊혀지겠네요. 오래됐습니다. 네 예. 지혜 씨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무명인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들은 이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생기면 메모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용 씨는 안 해요? 저는 이제 뭐 계속 일만 해가지고 특별한 메모할 것도 없고. 기억해요 그냥? 아, 기억도 안 하고 전 진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성재 씨처럼 막 스케줄이 있고 장소 막 변화가 네, 있으면 네. 여러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일주일에 배텐 가게 집 편집 없습니다. 그냥 뭐 끝. 그럼 뭐 최근에 겪었던 것 중에 뭐 에피소드 썰풀 거. 뭐 가게 하수구 막혀가지고 50만 원 주고 뚫은 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하수구가. 50만 원씩 해 비싸. 네 그렇다는 거. 무명 지금 무모인이라고 하신 분인데 무명인이라고 했습니다. 무모는 아닙니다. 무모인 아닙니다. 머리털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예. 자 정용국 씨 앞으로 온 문자. 네. 김은성님 곱창집 방문하고 소원 이뤘습니다. 반차까지 내고 가족이 다 같이 다녀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용국님 얼굴 꼭 뵙고 싶다고 했더니 슬리퍼 신고 달려와주셨어요. 네. 감동입니다. 7살 아들은 인생 첫 곱창 먹고 엄지 들었네요. 친절한 용국 스님 감사합니다. 이거 살짝 민망했습니다. 그 어머니분이 오셔가지고 예. 되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 예. 이 사진 같이 찍은 아들은 날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알리가 있나요? 그래서 되게 모르는데 내가 다가가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일곱 살 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아저씨랑 찍으라니까. 네, 엄마가 알지 알지. 근데 표정은 모르는 표정이거든요. 당연히 모르죠. 죄송했습니다. 예, 그래도 네. 웃으면서 찍었네. 착하네. 애가 말을 잘 듣더라고요. 예. 아니 뭐 이거는 축구장에서 저도 겪는 일이에요. 아 성재 씨를 몰라요? 모르는. 아이들은 많아요. 왜냐면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애랑 좀 찍어주세요.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애를 이제 떠넘기시는데 네. 애는 누구야?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표정 그러면 많이 그러면 이제 저도 난감하긴 하지만 그쵸. 나중에 알 거야.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붙잡아다가 찍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 성재 씨는 예. 나중에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뭐라 그래요? 비켜 비켜. 야 비켜. 지금 잘 아는 척하지 마. 비켜. 예. 그렇습니다. 예, 듣보 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와, 예. 이건 구력이네. 예. 뭐 애기들은 모르죠, 사실. 자, 9290님. 네. 이번에 기안84가 마라톤 42.195km에 도전해서 화제던데 배영이나 고평은 마라톤 뛸 생각 없나요? 마라톤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 예전에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마라톤을요? 네. 웬일로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이제 동네 주민들 모아가지고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한번 했어요. 예. 출발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그때 잠실에 살았는데 뛰어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아, 출발선에서? 네. 그것도 멀지. 한 1km도 못 뛰었어요. 500m 네. 뛰다가 다리가 네. 너무 아픈 거야. 중간에 잠깐 오락실 갔다가 집에 왔습니다. 아니 그럼 왜 뛰려고 그랬어요? 그 취지가 이런 취지였어요. 뭔가를 해보자. 나도. 방송용이 아니고? 네. 그냥 개그맨 되기 전에. 오. 출발 딱 했는데. 열정이 있던 때였네. 잠깐 근데 건방 떤 거고 500m 딱 뛰는 순간 내가 여기 왜 있지 아침에? 그래서 이제 오락실 갔다가 집에.
경로 바로 이탈했다.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42.195는요. 야, 이거 엄청난 멘탈입니다. 이거 어떻게 뛰어? 그러니까요. 저는 앞으로 뛸 생각이 없습니다. 연습을 엄청나게 훈련을 하고. 그렇죠. 예. 42.195kg는 저형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고. 예. 7971님 이번에 개콘 다시 불안하다는데 용국님은 출연 안 하시나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우차사라고. 제가 방송 7년 내내 얘기하고 있다고. 우차사라고. 우차사 SBS라고. 예.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솔로 베테누님 용국님은 연예인인데 비연예인 이종범 작가보다 SNS 팔로워가 적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전 솔직히 이건 방치해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SNS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찍더라고요. 글도 이렇게 쓰고. 전 대충 찍고 해시태그 베텐 가끔 배성재 뭐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네, 가끔 윤태진 나오면 윤태진 이렇게. 예. 없어 없어. 예. 네. 대답할 필요 없어요. 이분 알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는 이제 매길라고 보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1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두 달 전부터 연락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저보다 두 살 어려요. 누나 하는 게 귀여워서 관심이 생겼고 썸도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확인한 그 남자 폰에 제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제 친구는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던데 진짜 그런 걸까요? 몰래 핸드폰을 본 게 잘못이라 물어볼 수도 없네요. 용국스님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잘못됐죠.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이 잘못됐다. 아, 누나. 아, 이런 말을 여자분들도 좋아하시는구나. 남자들은 오빠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 예. 예, 여자분이 36, 남자가 34. 이 정도? 느낌. 아, 얼굴 보고 좋아한 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예. 그 썸을 탄 것 같은데. 아, 남자분이 괜찮게 누나, 생겨서 누나 여자를 아무나 누나라 그러면 야, 비켜. 이런 경우 많은데. 괜찮게 생긴 네. 호감적으로 가게 생긴 얼굴을 갖고 있는 그 남자분이 누나 이러니까 이제 썸을 타게 된 거죠. 근데 요즘도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꽤 많고요. 앞으로도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핸드폰을 보는 순간 성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 일단 뭐 사연을 보내시긴 했지만 아, 앞으로도 좀 물어보는 게 이상할 것 같고 이거를 한번 알아내려면은 해보셨겠지만 혹시 폰에 내 이름 뭐로 돼 있어? 이 정도는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친구가 울 자기야로 돼 있지라고 하면 이제 그 입을 꽉 참고 그냥 밥을 먹어야죠. 저장이 난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보통 이제 핸드폰에 저장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저기 마장동에서 물건 갖다 주시는 퀵서비스 분들 제외하고는 다 저는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기가 번호를 찍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정도로 안 저장이 돼 있으면 아, 친구분이 보는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장을 왜 안 해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다. 무슨 네. 이유요? 다음 만남이 있는데 예. 네, 이제 또 그분이 핸드폰을 보시는 여자분이라면 지워야죠. 번호 떴을 때 매번 지우고 그럼 네. 바람둥이란 얘기예요? 바람 능력자. 능력자다. 바람둥이 아니고 능력자. 그래서 이 여자분의 전화번호가 떴을 때 네네. 아, 뒷번호만 딱 보고 아 누구구나 이렇게 해서 하고 제 생각에는 저장이 돼 있는데 그날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지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썸을 이 사람만 타는 게 아니니까 딴 데도 타고 저기도 타고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된 거죠. 한느님이 유부남아니냐고 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예. 아니 동생이니까 그럴 수 유부남은 좀 그렇고 표현이 이혼남 이혼 절차에 있는 사람 아직 법적은 유부남 아 저는 근데 남자들은 여자분들한테 핸드폰 한번 볼게 핸드폰 볼까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치. 거의 없는데 여자분들은 꼭 이거를 봐서 해피엔딩을 전 가는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이 돈 뭐야 이거 누구야 이 사진 누구야 무조건 싸우거든요. 싸우고 싶을 때 보는 게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제 썸 딱 두 달 돼가지고 사귀기 일보 직전인데 파토 났죠. 잘못됐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죠. 핸드폰은 그 사람의 뇌이기 때문에. 그렇죠. 뇌 속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보는 건 사채업자나 보는 거지. 이거 솔직히 앞에 썸 타시는 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자분이 어떠한 변명을 대겠죠? 물론 그 용납 안 될 거고 그 납득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빌미로 해서 다음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이번 상황 말고 앞으로 생길 상황이 더 크게 의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나이도 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어? 그럴 수 있다. 예. 아 근데 뭐가 숨기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왜 내가 저장이 안 돼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테랑들이 올려주신 글처럼 이 작은 거 뒤에 더 큰 게 진짜 뭔가 있을 수 있다. 아하. 예, 뭐 아기랑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결혼 때 사진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밝혀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썸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갑자기 걸린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용국이 형 오늘 패션이 탐정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코난 같네요. 아, 옷을 사놨는데 네네. 입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아, 왜 가죽 잠바에다가 야구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네, 셜록 느낌인데? 약간 뭐 하다가 이제 왔는데 올 때가 배텐밖에 없어가지고. 아, 채팅창에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한테는 누나라고 안 하지 않냐고. 아, 연애 안 해보신 분이네요. 그럼 저기 오라 그래? 뭐라 그래? 형이라 그래? 예. 네, 또 아. 약간 그 저승기. 예, 저승기 신드롬. 네, 예. 이게 누나 하면서 약간 반존댓 말을 쓰는 거를 은근히 좀 좋아합니다. 끝까지 존댓말 쓰는 건 이상하고요. 예. 연애 안 해보신 분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자한테 야라고 하지 않냐. 티가 납니다. 예. 네, 요거는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부른 조언하지 마시고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정용국 씨의 그럼 연애학 개론을 이분께 들려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라고 봅니다. 네. 너무 정확했죠? 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면 사실 네. 한두 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으면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퍼스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OST 중에서 스탠바이 유어맨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네.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쭈뽕이님 안녕하세요. 남이춘 보러 왔는데 배디와 남자분이 방송하는 시간이네요. 무명인이네요. 그죠? 네. 남자분. 성별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닉이 하나 더 생겼네요. 남자분. 저 남자분. 예. 네. 진짜 무명인과 딱 맞는 그 남자분. 진짜 아예 모를 때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남자분. 예. 저 모자 쓰신 분. 방청객 예. 거기 계십니다. 저기 바람 잡을 때. 저기 남자분. 똑같이 예. 얘기합니다. 청자켓 예. 입으신 분. 이렇게. 어떻게 그 네임 자막을 깔아드려야 되나? 아니면 여기 그 아궁이에 나오는 아, 그 뭐 이런 아궁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름표 같은 거. 이름표 달고 오실래요? 남자분. 만들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듣보. 그래도 네. 존칭 확실하다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예. 예. 더 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4314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오늘 보라 왜 켰냐고. 이분 아니야? 똑같은 분 아니야? 이분은 문자로 보내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채팅창에 전마라고 하신 분 있어요. 전마 뭐냐고. 그렇죠. 지역에 가면 또 그럴 수 있죠. 네. 자, 고민은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전마 너무 웃긴데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아,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전마 개그맨 아니야? 네. 이렇게. 자, 익명 최님 여자분입니다. 아, 회사에 진짜 싫어하는 부장님이 계신데요. 계속 본인 남동생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부장님이랑 가족으로 얽히게 될까봐 벌써부터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 이분 또 우리 베테너 남자분처럼 이미 앞서 나가셨네요. 아직 안 만났는데 예. 혹시 엮일까봐 가족으로 예예.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소개를 받고 나오는 사람 자체가 저는 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부장님의 이제 DNA가 남동생한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네네. 아, 남자가 많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도 오고 크리스마스 예. 얼마 안 다가왔는데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하시는데 그쵸.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만나볼 생각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사진 봤나 봐요. 네, 그 사진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적 사진인지도 모르고 예. 남자분들은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보통 한 4년 전 사진 같은 경우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 초록창 예. 거기 검색 거기다 10년 동안 사진 같은 거 올려놨거든요. 그렇죠. 예. 은근히 그 톡도 프로필 많이 안 바꾸고 네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언제적 사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네. 아직도 안 바꿨구나 내가. 네, 우리 성재 씨 지금. 새로 지금 프로필 찍었는데 바꿔야겠다. 이거 몇 살 때예요 지금? 예? 20대? 30대죠. 아, 30대예요? 그럼요. 오.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봤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네. 이 사진을 띄우고 행사장에 갔을 때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이 사진 띄우고 제가 작년 같은 데 뒤뚱뒤뚱 나오면 사람들이 빵 터지는 게 보여요. 아, 이거 큰 웃음 주려고. 예. 큰 웃음이 근데 소개팅에도 있습니다. 어? 네,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신 사진까지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 저는 일단은 뭐 거절을 하시지 말고 나갔다 오신 다음에 만나봤는데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 아닐 겁니다 무조건. 아하. 네, 그럼 그때 거절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이제 또 너무 싫은데 또 티 막 내고 안 나갈래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엮인다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도 또 이쪽을 봐야 되니까 서로 봐야 됩니다. 갔는데 남동생한테 거절당하면 그것도 웃기겠네요. 그건 이제 어떻게든 뻥을 치겠지만 아 부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득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네, 정말 특출나지 않았으면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사생활 꼬치꼬치 캐물어 볼 거고 예. 뭐 여행 갔어? 잘 갔어? 기념이나 선물 받았어? 그랬다며? 저랬다며? 싸웠다며? 어저께? 이러니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지금 너무 궁하다 보니까 그 사연이 빠져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일단 이거는 비추다. 네, 일단 나갔다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유 별론 것 같아요가 낫고 그 전에 안 나가시면 또 부장과의 관계가 더 불편하니까 한번 나갔다 오세요 그냥. 네, 밥 한 끼 먹고 오시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익명 최님께 네. 용국이의 일침. 혹시 부장님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나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채팅창에 이혼 복수만이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장님한테 그렇게까지 복수할 필요가 있나요? 그쵸. 뭐 부모님의 원수도 아니고. 아 이분이 이혼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청취자한테 예의 바르게 대해주세요. 재혼 강수합니다. 네. 아예 다시 합치시라고. 네. 자 이종호님 남자분입니다. 룸메가 술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 냉장고에는 다양한 술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음흠. 문제는 룸메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폭탄주를 말고 벽에 자꾸 휴지를 던집니다. 벽지도 울고 야. 냄새 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해요.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쩌죠? 야 이거는 방송용이 아닌데 예, 깊게 파다 보면 깊게도 아니야 솔직히 슬쩍 건드려도 방송용이 아닙니다. 많이 던지죠? 예, 많이 던져야 됩니다. 다음 얘기 뭐야? 예, 생략하고 그냥 뜯어야 돼요. 맥주가 자꾸 울어 맥주 때문에. 아 이분이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다가 요즘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집에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 진상이네요. 극혐 진상. 그리고 요즘 폭탄주 드시는 분들이 위에다가 이렇게 냅킨 해가지고 예. 이런 걸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좀 잘 나갔고 중간 관계가 생략이 돼 있고 지금 집에서 혼자 기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얘기하십시오. 집에 앉아서 폭탄주 말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아니 폭탄주를 마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즘 누가 냅킨으로 접고 이걸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올드한 방식이잖아요. 누가 이거를 스냅을 줘요. 야. 그리고 이거를 누가 벽에다 요즘 던져요. 그 듣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척척 붙는 예. 소리 있죠. 그걸 하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멸종된 줄 알았는데 아, 있네요. 아직 남아계시네. 더군다나 룸메이트라고 하신 건 되게 젊은 분인데 오. 이거를 가정집에서 한다? 새벽 2시에 척척 소리 나는 거냐 갑자기. 전 이런 사연 처음 봤네 진짜. 집에서 던진다고? 야 이거는 와이프한테 걸려서 작살났습니다. 턱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야, 이건 어차피 일단 뭐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장 파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해요 지금. 네. 더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네. 딱 여기까지라서 네. 자 이종호님께 용국이의 일침 붙일 거면 네 방에 붙이라 그러십시오. 이상한 거 배워갖고 와가지고
다 띄어서 네. 얼굴에 붙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솔직히 그 소리가 좀 매력적이긴 하죠. 기저귀를 얼굴에 던지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자, 유현애님 여자분입니다.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아, 근데 초등학생 한 명이 자꾸 저보고 아줌마래요. 저 19살이거든요. 그래서 아줌마 아니고 누나야 라고 해도 계속 아줌마래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남자 손님이 왔을 때 그러면 더 속상합니다.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아줌마처럼 보이는 건 아니겠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 장난 같지는 않습니다. 걔도 그 초등학생이 앞에다가 장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유머러스한 멘트를 한다고?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얼굴 말고 입고 계신 옷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작업복. 아니,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그거를 했을 때 그 리액션이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 아줌마라는 존재가 없는 거 아세요? 그게 뭐예요? 30대든 40대든 누가 봤을 때는 타인을 가리킬 때 아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들한테 아줌마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난리 납니다. 내가 왜 아줌마야? 어딜 봐서 아줌마야. 그래서 이 말은 없어요. 쓰는 순간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50이 되든 40이 되든 절대 이 표현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저기요 잠깐만요 여자분 정재캐디 분 여자분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은 아저씨라는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줌마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애가 갑자기 뭐 그 감자나 뭐 과자 같은 거 보고 한 말은 아니니까 뭔가를 받겠죠. 네네. 항상 머니는 있다. 뒷모습이 됐든 옆모습이 됐든. 네. 아, 걔가 갑자기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어린 학생, 아주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19살 알바, 그러니까 어른이면 무조건 아저씨로 보일 수 있고, 여자분이면 이제 아주머니로 보일 수 있고 뭐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 누나라, 누나나 형 이렇게 부른 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20대면 무조건 그냥 아저씨로 보였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한번 여기 얘기를 한번 하시고. 네. 근데 이거에 또 반응하는 것 자체가 꼬마애가 더합니다. 계속 반응을 하면 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른 척 하시고. 아저씨라고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아저씨. 네. 이거 얼마예요? 아니 왜냐면 이 19살이면 굉장히 예쁠 텐데 얼마나 그 리액션이 재밌겠어요. 자꾸 던지는 거죠. 놀린 건 아니겠죠. 네. 초등학생이. 예. 근데 손님 좋아하는 남자 손님이 있다? 네. 또 우리가 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또 반대인 경우가 있네요. 어허. 네. 자주 오는 남자 손님인가 보네요. 네. 혹시 유부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깐. 네. 갑자기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네. 아, 무명 남자분 호칭 정리 잘하셨네요라고. 그렇죠. 네. 예. 사장님 이거 얼마인가요, 아줌마? 그렇죠. 단골 하나 또 도망가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그 꼬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꺼져. 야 꺼져. 예. 네. 그런데 뒤에 그 남자 손님 있어. 안녕하세요. 예. 네. 어쨌든 호칭에는 사실 죄가 없죠. 아, 없는데 예. 듣기 불편한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듣기 불편한 용어로 이제 어떻게 변질이 돼버렸나 봐요. 예, 약간 이미지가 된 것 예.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용어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호칭이었는데 한 70대 정도 됐을 때 아주머니라고 하면 약간 괜찮은데 그 밑에까지는 안 됩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자, 느티나무님 남자분입니다. 다른 팀원들이 회사 책상에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이나 애니메이션 굿즈 같은 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들 굿즈로 책상을 꾸몄는데요. 왠지 집에는 판다 인형 같은 걸 두기가 괜히 좀 민망합니다. 당당하게 둬도 상관없을 텐데 왜 이렇게 부모님 눈치가 보이는 걸까요? 40대 남자가 판다 좋아하는 거 안 이상하죠? 이거를 모을 시간이 있었으면 시간이 좀 길었겠네요. 뭐 하루아침에 구한 건 아닐 거니까. 뭐 40대 남자면 좀 그래도 지갑 네. 사정이 나쁘지 않을 테니까 네. 한 번에 샀을 수도 있죠. 굿즈.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판다.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과연 언제부터 여친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무조건 없죠. 네. 뭐 무조건은 아니겠죠. 아, 저는 여기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판다 인형이랍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라 판다 인형. 네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게 뭐 그림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걸 혼자 쓰다듬어 주고 갔다 와서 가기 전에 인사하고 잘 있었어? 잘 잤어? 아, 뭐 대화를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죠. 과장을 하면 네네. 어머니가 이제 들어왔을 때 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약간 민망하면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인형이다 보니까. 네네. 네. 저는 뭐 집에서 드는 거는 부모님이니까 솔직히 나를 제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예. 회사에 갖고 가지 말자. 회사의 인형은 아니다 진짜. 그렇군요. 네. 누가 물어보면 선물 받았어? 이 정도 하고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선물 받았다? 네 선물 받았어. 나쁘지 않네요. 네. 산 거랑 절대 아니고 29,000원인데 어머니 오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자식 그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게 딱 이렇게 있으면 예.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거든요. 네. 여러 개 쫙 있지 않습니까? 뒷모습 굉장히 우울합니다. 예, 네,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절대 이상한 건 아니고요. 껴안고 좀 잔다. 아, 그건 아니다. 거기 약간 뭐 눈물 자국 묻어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판부인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아, 판부인이요? 네. 판부인.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요즘 뭐 푸바오, 아이바오, 러바오 이건 워낙 전국민적인 인기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까지 취향이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가서 막 얘기할 정도는 아니죠. 집에 그거 인형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다음 질문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사연자 대나무 먹어보자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죠? 이제 막 던지는구나. 네. 네. 자 느티나무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번 크리스마스는 판다랑 함께. 서로 선물 주고 얼마나 좋아. 네. 여친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아 부모님 눈치가 보인다는 거니까. 아니 눈치를 뺐어 그냥 없어요. 자 배텐 보는 것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야 이걸 다 한다는 상관없다. 네, 다 켜놓고 배텐을 보고 있다. 뒷모습 굉장히 우울합니다. 채팅 막 열심히 치고 있어 이렇게 막. 예. 네. 아 죽부인까지 놔두면 딱 먹잇감이다. 우상향님 남자분입니다. 네. 친구랑 같은 시기에 같은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쭉 하락세였는데요. 친구는 빨리 빼서 손해를 좀 덜 받고 저는 장기 투자가 목적이어서 계속 묵혀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상승세라 오히려 손해를 안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친구가 요즘 너 주식 뺐어? 지금 얼마야? 하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괜히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는데 손해 많이 보고 뺐다고 거짓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만약에 주식을 했으면 가게 날렸을 겁니다. 이게 주식을 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예. 진짜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장 마감 전까지 컴퓨터 앞에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뭐 장기 투자해서 그냥 놔두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돈 맛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이게 달콤한 꿀 같아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네. 이 친구는 배 아파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괜히 또 밥 사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가진 자의 여유니까 난 안 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단기로 이제 타이밍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득을 많이 보고 저쪽은 손해봤다면 밥 한번 살만도 한데. 네네. 뭐냐면 그쪽은 빨리 빼서 손해를 좀 덜 보고 그동안 빠지는 동안 많이 우월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장기 투자로 계속 묵혀뒀다가 좀 상승세여서 네. 이제는 많이 복구가 됐다. 그래서 이제 친구 눈치가 보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잘된 거를 얘기해야지 좀 좋아하지. 나 어려워 힘들어 뭐 이러면 싫어할 이유가 너무 타당하기 때문에 친해야 친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좀 없는 척해도 좀 이렇게 있는 척 좀 하고 난 안 뺐잖아 돈 더 넣었잖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딱 거기까지가 좋고 거짓말하는 순간 금전적인 부분은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예.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쪽은 올라가는데 저쪽이 빠지니까. 이덤표 그쪽 이제 막을 거 준비하시고. 예. 주식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식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예. 일단 그냥 네. 잃어버리는 곳인 것 같아요. 거의 뭐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수치로 사라지니까. 네. 잘 관리하시고 예.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향님께 용국의 일침. 상패. 왜 저주를 해요? 아니 되지 말라고요. 네. 네. 자 해안서님 여자분입니다. 회사 언니가 10만 원을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요. 며칠 후에 언니가 빌린 돈을 봉투에 담아서 줬습니다. 근데 9만 원을 넣어준 거예요.
모르고 넣은 거겠죠. 근데 돈 봉투 받은 걸 까먹어서 액수 확인을 좀 늦게 했거든요. 이제 와서 만 원 덜 준 것 같다고 말해도 될까요? 오해받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겠죠? 무조건 알고 줬습니다. 주기 전에 우리가 5만 원을 줘도 10번은 세봐. 솔직히 3번은 세봅니다. 맞나? 맞나? 이렇게 줍니다. 그분이 대충 9만 원 딱 주면서 대충 뭐 말을 안 하겠지? 약간 그 상습범이죠. 그렇게 치사하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알고 줘요. 아니 그거를 10만 원을 떼고 준다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도 세뱃돈 줄 때 한 10번 이상 셉니다. 예, 만 원짜리 10개 쭉쭉쭉쭉쭉쭉 세봐. 맞나? 맞지? 하나 더 들어갔어? 빼. 이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은근슬쩍 한번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거는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때 9만 원 주셨던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끝내면 됩니다. 나 그렇게 지금 세봤는데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쵸? 그때 세봤는데 지금 얘기한다. 그런 느낌이죠. 그냥 지나가듯이. 네. 혹시 그 9만 원인 거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그럴 리가 무조건 그럴 리가 없는데야. 다 정해놨어 이렇게. 예. 솔직히 만 원 땅 파면 나와 이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 원 내놔.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요? 만 원 아닌데 무조건 아닌데 무조건 아닌데라고 얘기하셔서.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줄 때 느낌을 알잖아. 무조건 세봤어요. 진짜 계속 세봤어. 근데 딴 데 돈 나가느라고 여기 9만 원밖에 못 넣은 거지. 아, 진짜 축의금 낼 때 얼마나 많이 세봐. 세번되니까요. 이거는 계획적인 거다.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진짜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감았습니다 돈을. 뭘 감아요. 이것저것 많이 감았어요. 이거 얘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해안선님이 실수로 10만 원 빌려달랬는데 9만 원 빌려준 거 아닐까요?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선이자 뗀 것처럼 느껴지게. 느낌이 약간 살짝 10만 원은 계좌이체의 느낌이고 네네. 아, 이분은 현금으로 받은 거다 보니까 느낌이 약간 계획적이다. 뭐 이렇게 악인들만 사는 곳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일단 얘기하시고 만 원 뭐 주면 받는 건데 뭐 안 주면 못 받는 건데 앞으로 돈 관리 돈 거래 안 하시면 됩니다. 회사원인데 관계 그냥 끝나버리는 거네요. 만 원은 끝나는 거지 뭐. 만 원 먹으랬는데 지금 만 원 먹었잖아 내 만 원 이렇게. 언니 다 쓰셨어 얘기하지 마. 이렇게 깔끔하죠. 자 해안 선님께 용국이의 일침. 만 원은 담뱃값. 아니 뭐 쓸 때가 있었나 보죠. 광고 듣겠습니다. 네. 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EPL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자, 채팅창에 전마와 함께한 배팅.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무명인. 네. 예. 계속 코칭이 늘어나네요. 예. 무모인도 계속 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머리털 이때니까요. 예. 네. 저모인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저모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고 네. 그냥 전마. 소모인. 네. 자, 내가 지상파 작가로 취업한 거 맞지?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막내 작가에게. 오늘 내용이 좀 셌죠? 네. 폭탄주유지. 자, 이분 웹툰 어떤 거 쓰셨냐고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아, 저한테요? 이분 웹툰 작가 아닙니다. 웹툰 뭐 썼냐고요? 예. 아, 네. 자, 정영 씨 다음 주에 뵙겠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야근이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생록방 계속 접속해 주세요. 자, 10월 23일 월요일 배상재 텐 끝곡은 영파 씨 마카로니 치즈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